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진화입니다. 우리 간호학과는 도전과 성취를 통한 유능, 협력, 기여 이 세 가지 C를 달성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는 통합적인 인간 돌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 실무 능력을 구비하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과학적 지식에 통합하여 발휘하고 간호 전문직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함께 일하는 다양한 분야의 건강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도전과 끈기를 바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학교, 사업장, 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를 말합니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접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 기획, 건강 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신 교수님들께서 이론 강의를 임상 경험과 접목시켜 이야기하듯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루한 강의가 아닌 흥미롭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시에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생각을 넓히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1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학술제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학술제는 모든 간호학과 교수님과 전 학년이 참여하는 간호학과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또한 졸업한 선배님들의 임상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홈커밍 데이 행사와 4학년 선배님들의 취업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안멸 에너지 특강도 울산대학교 간호학과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 간호사가 졸업생의 가장 흔한 진로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 각종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체 간호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초중고 보건교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책가 또는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고 다음 세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인데 항상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간호사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울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